선물 준비하겠습니다. 하신 두 분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임직자를 대표해서 도영미 장로님께서 예, 임직자가 교회에게 조영미 장로님 임직자들이 2천만 원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고 또 냉난방기 교일간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.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에 교회가 은퇴자에게 방신기 장로님께서 문옥석 집사님께 교회가 은퇴자에게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교회가 양복 환불값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큰 박수로. 그 다음에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에게는 박남인 장로님께서 백광은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교회 로고와 지켜서 이제 기념품으로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합니다. 자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우리